Hi guys, this is Sui Sui again. 안녕하세요, 수이 수이입니다.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라고 이번 그림은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그려보았어요. 그 주인공은 발키리인데요. 캠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모습입니다. 이번 그림은 친구들이랑 같이 내식을 하다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그림을 그릴 생각이야 라고 했더니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줬어요. 그 와중에 다들 본인들이 많이 플레이하고 좋아하는 오퍼레이터로 그리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부터도 팬아트를 그릴 때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스킨 이런 거 위주로 골라서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발키리 팬아트는 많이 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같이 레식하는 친구들 중에 발키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아서 제가 발키리를 많이 안 해봤어요. 직접 플레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캠을 보면서 브리핑해주는 입장이었거든요. 이번 아이디어는 발키리를 좋아하는 유키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. 크리스마스 트리에 캠을 붙이는 발키리를 그리면 어떨까? 라고 얘기를 해서 딱 그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트리를 꾸며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귀엽고 캠을 붙이면서 신나하는 표정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이거다 하고 결정하게 됐어요. 트리가 반짝거리는 걸 보면 왠지 설레고 기분 좋지 않나요? 저희 집은 제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 항상 12월이 되면 트리를 설치하는데 반짝거리는 트리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 앞에서 넋놓고 감상했던 기억이 있어요. 저는 보통 밤늦게 작업하는 날이 많은데 작업을 하다가 잠깐 거실로 나왔을 때 불이 환하게 켜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. 그림이 거의 완성됐어요. 마지막으로 불빛 효과를 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. 이번 그림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. 여러분 모두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작업에 큰 힘이 돼요. 인스타와 트위터에서 SuiSuiAgain을 팔로우해주세요. Thanks for watching and I appreciate all the likes and comments. Please follow the SuiSuiAgain. Bye-bye.